2020년 9월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언론사가 등장한다. 그 이전까지 이들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이들 중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3인은 대선이 끝나고 2022년 6월 정천수 대표를 축출하고 스스로를 어벤져스라 부르며 민주진보 진영의 사람들을 기만하며 언론 탄압 코스프레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다. 강진구 일당이 나 정천수를 해임할 당시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회 의결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나를 승강기 앞까지 쫓아나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그럼 대신 막대장 찍겠습니다. 정사님 막대장 찍나 얘기했고 찍어요? 네 막대장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 했어요. 이들이 나를 해임한 결정적 원인은 대우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연봉 1억과 별도의 취재비와 교통비 지급만으로도 훌쩍 나의 연봉을 상회하지만 강진구는 그것도 부족하다 했다. 자신에게 약속한 법인 차량과 법인 카드, 심지어 운전수를 거론했다. 그런데 차를 사준다고 했어! 운전 부족한다는 얘기를 당신이 입으로 한 얘기야! 그걸 아니 키고 나보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취재비, 그 법인 카드 쓴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어떤 일로 얘기야? 법인 카드 인정을 내가 개인적으로 썼어! 취재하는데 쓴 거지인가? 그리고 1년이 훌쩍 넘어간다. 나 정천수는 열린공감TV 회사 출입을 저지당한 채 회사 밖에서 집을 팔아가며 소송비를 대고 1년 동안 싸웠다. 이유는 오로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 사이 강진구 일당은 법인명을 열린공감TV에서 시민언론다탐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무효라 판시했다. 또한 나를 불법으로 사내 이사에서조차 제명에 등기 처리해버린 그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 판결했다. 그러나 강진구 일당은 법인 등기에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시민언론 덧탐사란 이름으로 뽕맞은 연예인이 되고 기자란 이름으로 슈퍼챗 구걸을 하며 진보의 가세연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열광했다. 겉으로 보여주기식에 몰두한 행위들이 모두 정의롭게 보였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민주당을 공경에 빠뜨렸고 일본 조르세티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이미지 연출로 시민파리에 성공했다. 그 사이 강진구 일당은 나 정천수를 악마화했다. 온갖 멸칭으로 정천수 쓰레기 만들기를 해왔다. 학경력 위조범, 횡령 배임범, 노래방 운영자, 사이버 포주, 성매매 운영자, 심지어 숨소리, 소장수 등의 멸칭으로 인격 비하는 물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넘어 침을 뱉고 조리돌림 해왔다. 하지만 나 정천수는 오로지 진실을 알리기 위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또는 지겹다, 그만해라,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마라 등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따박따박 법으로 싸워왔다. 강진구는 끊임없이 신주 발행을 시도해 자신이 일대 주주가 되려 했다. 하지만 번번이 법원의 제동이 걸리자 나를 위인해 집단 감금 공동 폭행을 자행했다. 사과하면은 사과하고 이사회냐고 하자고 사람을 안 비춰! 왜 그래? 나는 굴하지 않았다. 진실은 주장이 아닌 증거로 법정에서 입증했다. 그 결과 모든 경영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법원의 명령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있었고 신임이사들을 선임해 합법적 이사회를 통해 법인을 찬탈해온 강진구 최영민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그러자 법으로 판판이 지게 된 강진구 일당은 이제는 하다하다 법원을 내가 매수했다고 하고 판사를 편사라 조롱하며 자신들 추종자들을 단속했다. 아무리 정춘수 씨가 그 법원을 저런 식으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시민과 함께하는 덧탐사를 상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사를 4명으로 한 걸 5명으로 했다고 경정을 판사가 그건 자기 중대한 실수를 인정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고쳐주겠냐. 만약에 쉽게 고쳐준다면 그건 판사가 아니라 편사라고 하는 얘기.
절대 정천수는 법인에 돌아올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합법적 서류를 통해 보안업체와 경찰의 협조를 통해 회사에 진입하자 이들은 보안업체 S1이 삼성의 계열사란 이유로 나 정천수 뒤에 삼성이 있다고 추종자들을 속였다. 그들은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막말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자행했다. 무슨 당신 이름 뭐? 네? S1 당신 이름 뭐냐고? 맞, 뭐 하시는 거세요? 채팅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기망을 하면서 들어왔잖아 죽어요 지금. 우리는 채팅하는 거예요. 들어온 것은 이건 자 침입자 당신들은 지금 우리 보안 사람의 침입자. 이건 보안회사가 아니고 이건 뭐 사기업체인 직원 같은데. 아니 무슨 권한으로 저 사람을 대표라고 지금 단정을 한 거예요 자기는? 네? 응? 전화하면은 내가 대표라고 얘기하면 다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최고 계속 찍고 계세요. 답변하세요. 비종욱 씨. 비종욱 씨. 모든 걸 책임지세요. 비종욱 씨. 경찰 연락해가지고 당신 나가. 나가요. 당신 나가. 그리고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조항을 알고 보니 지금 우리가 분명히 계약자가 신분증까지 보여주고 뭐 여기 이상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거꾸로 지금 직원 경력을 요청하는 이 하나하나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니 뭐 당신이 경찰도 아니고 일기에 지금 저 그 사백원 응? 세컨 주제에 일기에 지금 저 그 사백원 응? 세컨 주제에 현재 이들 중 최영민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여성 시민 기자를 그루밍하여 성비위 혐의로 세상에 진실이 드러나자 자취를 감췄다. 그 정천수 씨의 말은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뭐 무슨 사건 번호까지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은 진짜라고 속는 거죠. 절대 사실 아닙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 아니, 제가 성추행을 했거나 뭐 한간에 도는 사실들 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네. 최영민, 그는 끝까지 그런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고 부인했으나 피해 여성의 증언과 증거가 쏟아졌다. 그러자 그를 비호했던 강진구 박대용이 만든 유탐사에서조차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모든 민형사 소송에서 패소하자 강진구 일당은 자신들 추종자들에게 끊임없이 거짓말로 현혹하며 절대 정천수가 법인에 올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어느 날 야반도주하듯 법인을 빠져나가 정체불명의 또 다른 법인을 만들었다. 이른바 시민언론 유탐사라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다. 그리고 법인 채널을 통해서도 여전히 업무 방해를 일삼으며 자신들 추종자들을 단속 중이다. 그들의 말과 주장만 듣고 지내온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믿고 따른다. 상법상 회사에 관한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등기상법은 제3자가 외부에서 해당 법인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항 조건이기 때문에 임원의 선임과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에 대한 기록을 등기소에 가서 진행시켜야 한다. 즉 등기상법상 지난 9월 3일부로 만 3년 이사 임기가 만료된 최영민 정천수에 대한 등기 처리를 하지 않은 강진구는 지금도 자신이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쯤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법률 상식을 막무가내로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 말을 그들 추종자들은 믿고 있다. 강진구 스스로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했어야 할 등기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지난 10월 20일 이사회에 강진구와 박대용은 휴대폰 영상을 켜고 난입해 다짜고짜 반말과 삿대질을 해대며 이사회를 방해했다. 그리고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발언을 강진구가 한다. 자신 스스로 회사의 최대 자산이라고 말한다. 참으로 기가 막혔다. 계속 일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그 공증을 엉터리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할게요. 김유재 씨, 당신한테 정식으로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시라고 여기 변호사님 계시니까 앉아서 이사하면서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라고. 그러니까 본인 주장이신 거잖아요. 아니, 네. 변호사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강진구 이사님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그 이사회를 앉으세요. 얘기하세요. 잠시만요. 앉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거 회의록에
당신 나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여기 저기 강진구 씨 오늘 날짜는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네, 통장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안건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제1호 의안은 박자 대표이사 최영민 강진구 해임의 건 승인되었습니다. 제2호 의안은 강진구 사내이사 최영민 사내이사 박대용 사회이사 직무정지에 대한 안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자, 제3호는 각자 대표이사 정천수 김유재 선임에 대한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구를 비롯해서 이사 사민을 해임 또는 전원 무보직 상태로 해서 회사의 경영을 갖다가 심각하게 지금 더 위험에 빠뜨리려고 있는 것은 자칭 이사라고 얘기하는 당신 오인들이 지금 본 회사의 본 법인의 심각한 해임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사 강진구 전 대표이사 이사해주신 분의 그 주장을 들었고요. 바로 의사 발언권 제가 주면은 해임이 되지 않았는데 왜 해임이라고 얘기하죠? 아, 그러니까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주장을 하는 대로 표시해드렸습니다. 아니 왜 저는 대표이사예요? 이사 발언권 대표이사를 저한테 요청하고 하십시오. 하지 마세요. 아니 신이라 좀 하지 마세요. 조용해. 잊지 마. 승인합니다. 여기 직무정지 살고 어디냐고 지금 찾아봐지고. 자, 4호 의안에 대해서 여기서 좀 해임 사유하고 직무정지 입당권에 대해서 이거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여기 어디에 사유가 있냐고 지금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여기 사유가 있냐고 물어보라고 여기 읽어보시라고 여기 어디 있어 여기 기록에 놓으십시오.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의사진행 방에 그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사회에 난입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총국을 벌였다. 그리고 법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더니 법을 논했다. 그렇게 둘은 불성사나운 행동을 하긴 했으나 이사회 성원이 돼주었다. 강진구는 이사회가 끝나고 승강기 앞에서 권혁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예, 당신들은 이제 앞으로 민영사 법대로.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시라고. 강진구는 이사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민형사 소송을 통해 빚더미에 올라앉을 거야라고 발언했다. 지난 1년간 강진구 일당이 내게 걸어온 각종 민형사 소송에서 거의 정천수 인내가 승소했다. 저들은 형사건만도 무려 10여 건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나는 대부분 무혐의 받았다. 반면 아직 나는 딱 한 건의 형사소송만 저들에게 걸었다. 바로 배임 혐의다. 강진구 일당은 이 사건으로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됐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징역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으로 법인의 회계감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할 생각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밝혀진 각종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뿐이랴. 현재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강진구 일당을 여러 범죄행위로 고발하여 최소 4곳 이상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 지난 1년간 강진구 일당은 무려 24억 원에 이르는 시민들의 후원금을 탕진하고 사용했다. 그리고 법인을 깡통으로 만들었으며 채무를 여기저기에 지게 만들었다. 법인 돈을 자신들 쌈짓도 빼먹듯 빼갔다. 그에 따른 각종 청구서를 강진구 일당은 받게 될 것이다. 강진구 일당에게 말해주고 싶다. 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